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께 새롭게 소개할 함선은 바로 미국의 구티어 항공전함 키어사즈입니다. 생긴 게 되게 독특하게 생겼죠? 아마 역대급으로 특이하게 생긴 함선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이 녀석은 미국으로 등장하면 안 되고 소련 함선으로 등장해야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미국에서 설계된 함선은 맞습니다. 근데 미국 해군을 위한 함선은 아니었는데요. 자세한 내막을 한번 알아보자면, 자, 시기는 1930년대 후반으로 흘러갑니다. 스탈린이 대항함대의 꿈을 꾸고 있을 때 소련의 건함 기술이 부족해서 미국과 협상을 통해 함선을 도입하고자 했는데요. 협상을 통해 함선에 사용될 터빈의 라이선스 생산이랑 구매는 결정되었고, 또 미국의 순양함들도 구매를 고려했었다고 합니다. 동시에 전함 설계 역시 의뢰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현대시대 핵폭탄과 버금가는 전략적 무기가 전함이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아 이건 좀 이라고 생각했는지 협상은 결렬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소련 측이 태평양에서 일본 해군을 막으려면 전함이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했고, 이에 루즈벨트 대통령과 해군 참모총장이 동의해서 소련을 위한 미국 전함의 설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후 1938년 초쯤 깁스앤 콕스사에서 이 소련의 세 가지 항공전함 설계안을 제출하는데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66,000톤급 배수량을 가진 18인치 8문, 그리고 항공기 40기를 갖춘 프로젝트 1058A, 72,000톤급 배수량과 16인치 12문, 그리고 항공기 40기를 갖춘 프로젝트 1058.1B, 그리고 마지막 44,000톤급 배수량과 16인치 10문? 그리고 항공기 28개를 갖춘 프로젝트 1058.2C 설계안, 이렇게 총 3가지 설계안을 제출했었는데요. 이 말만 들어도 정신 나갈 것 같은 이 설계안들은 당시 해군 조약 위반 가능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함선을 건조할 설비조차 없었기 때문에 이 스탈린은 A, B 설계안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일단 미 의회에서 판매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깁스사의 기술진들이 소련으로 직접 가서 낮에는 소련 측 인사들과 연구를 하고, 밤에는 설계안을 미국 대사관 금고 안에 꽁꽁 숨겨두면서 그 누구도 접근을 못하게 막았었다고 하네요. 이때 당시 소련이 4.5만톤급 이상은 이건 좀 이라는 입장을 취해서 방금 말한 1058.2C 설계안이 등장했었는데, 얘는 3연장 2개, 4연장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이 설계안을 받아보고 일주일 동안 검토를 한 뒤 내린 결론은 안삼이었고요. 이후 일반적인 설계안인 D안이 제출되었지만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소련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협력관계가 취소되었다고 하네요. 게임에서 키어사진 3가지 설계안 중에 16인치 12문을 사용하는 두 번째 1058.1B 설계안으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A 설계안도 10티어로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C 설계안은 8티어로 내면 되겠네요. 완벽하다. 해당 설계안 그대로 등장하진 않고 대공포나 이런 요소를 볼 때 아마 뇌피셜로 가상 개장을 거친 모습으로 등장한 것 같아요. 키어사진 인게임에서 미국 전함과 관련해서 몇 가지 기록을 달성하였는데, 먼저 몬타나보다 길이가 깁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함 중에선 가장 길다란 녀석이죠. 배수량도 거의 몬타나급에 필적한 7만톤급으로 아주 거대한 녀석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28만 마력으로 엔진 출력 원탑의 자리에 위치한 크렘린을 밀어내고 무려 30만 마력이란 정신나간 엔진 출력을 자랑합니다. 덕분에 30노트라는 고속을 달성했죠. 구티어 전함이 30노트면 그렇게 고속은 아닌가? 뭐 느리진 않아요. 속력이 느리진 않은데 이 거대한 길이에 이 정도 속력을 달성해버려서 동시에 선외 반경이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소련 전함급인 무려 1050m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타 시간도 18.4초로 미묘하게 느린 편이라 기동성을 따지고 보면 꽤 둔하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장갑을 먼저 알아보면 여기 항공갑판이나 여기 뭐라 해야 돼, 그냥 갑판, 그리고 여기 측면 38mm 장갑 덕분에 경순양함 고폭탄이나 아니면 야마토의 오버매치 이 정도는 저항성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함수랑 함미는 일반적인 장갑으로 32mm고요. 그리고 얘만의 특징인데, 얘만의 특징은 아니죠, 몬타나랑 같이 공유하는 특징인데, 여기 방뢰 장갑 옆이 바로 주장갑대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뢰 방호구역 명중 이걸로 탄을 씹는 거는 얘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시타델 자체는 이렇게 수면 높이에 위치해 있고 다른 미국 전함이랑 마찬가지죠. 의외로 여기 포탑 쪽이 좁아. 이 포탑 쪽이 좁고 여기 함체 가운데 부분이 조금 두꺼워서 이 부분이 아니면 그 철갑 폭탄에도 나름 저항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 이 정도로만 보면 키어사지 장갑 무난해 보이죠?
근데 키워사지 장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상부 구조물입니다. 여긴 38mm라 했죠. 근데 이 거대한 상부 구조물이 19mm로 통일돼 있어서 어디서 뭘로 맞든 딜이 들어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만 38mm였으면 진짜 울트라 갓배인데 이것 때문에 조금 사려야 합니다. 그래서 근접전이 아까 말했던 1050m의 선회 반경과 더불어서 이 19mm 장갑 때문에 근접전은 최대한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이 녀석의 주포는 16인치 45구경장 마크 6 주포를 사용하며 이는 노스캐롤라이나, 앨러베마, 그리고 매사추세츠와 같은 주포입니다. 장전은 36초로 꽤나 긴 편인데 노케나 앨러베마 메추리는 3인장 3개 총 9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반면 키어사지는 포탑을 하나 더 장착해서 12발의 포탄을 발사합니다. 게다가 요즘 3인장 포탑 4개를 달면 집탄을 박살 내놓는 게 트렌드 같은데 놀랍게도 시그마가 1.9로 굉장히 준수하고 구티어에 위치한 덕분에 미국 전함 전용 강화 장치로 분산을 11%나 좁힐 수 있어서 집탄이 생각보다 엄청 좋습니다. 몬타나도 시그마 1.9에 동일한 강화 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몬타나랑 집탄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러면 같이 12문을 받고 시그마도 구리고 장전도 구리고 기동성도 구리고 이 미네소타는 대체 뭐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얘 아니 진짜 미국 전함 이거 미국 저속 전함 트리 손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밸런스 패치 해주겠죠? 사거리인 19.6km로 구티어 전함치고는 조금 짧은 편이지만 이 3번 강화장치의 미국 전함 전용 강화장치를 통해서 22.7km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화장치는 꼭 쓰는 걸 추천드려요. 구티어 생태계에서 19.6km로 살아남은 건 꽤나 힘든 편인데 여기에 기동성까지 안 좋고 아까 그본 19mm 상부 구조물 덕분에 이 키요사지를 파밍해보려는 적들이 수두룩합니다. 따라서 차라리 3번 강화장치 사거리 이킵을 끼고 유연하게 플레이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철갑탄은 노케와 똑같은 마크 8 철갑탄을 사용하기 때문에 탄속이 굉장히 느립니다. 따라서 이 느린 거북이 철갑탄에 적응을 못하셨다면 아마 이 키요사지는 마음에 안 드실 확률이 높습니다. 키요사지의 대공포 같은 경우엔 덩치에 걸맞지 않게 조금 구린 편인데 특히 근거리랑 중거리가 조금 좋지 않은 편입니다. 장거리 대공포의 경우엔 미국 전함 중에서 양용포가 가장 많은 무려 14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버블이 10개, 그리고 DPS도 245로 굉장히 준수하지만 중거리 DPS는 260, 근거리는 143밖에 안 돼서 7티어 전함인 콜로라도보다 좋지 않습니다. 장거리 버블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대공포 구성이에요. 함선의 체력은 배수량과 비례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 7만 톤급이란 무식한 배수량을 자랑하는 우리의 키어사지의 체력은 9.4만이 되어야 맞지만 인게임에서는 84,300으로 등장합니다. 아마 전함 체력 공식이 아니라 다른 공식인 것 같은데 항공모함 체력 공식을 쓰면 8만 가량이 나오는데 아마 이게 아닐까 싶어요. 항공 전함이라 전용 체력 공식을 썼을 수도 있고 뭐 물론 84,000이란 체력도 낮은 건 아니지만요. 피탐지는 덩치에 맞지 않게 생각보다 좋은데 기본 16.4km, 그리고 강화장치랑 함장 스킬을 사용하면 13.3km로 이게 생각보다 좁아집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미네소타보다 피탐지가 좋죠.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은 미네소타네요. 자, 그럼 이 녀석의 셀링 포인트이자 가장 큰 특징이 이 바로 항공 전함이란 점인데요. 뇌격기 편대를 사용한 2세와는 달리 얘는 미드웨이에서 사용하는 공격기인 베어캣을 사용하고 총 5대를 운용합니다. 사용하는 로켓은 흑발이 아닌 타이니팀으로 각 항공기에 총 3발씩 장착되어 있어서 무려 15발을 한 번에 발사할 수 있습니다. 공격원은 제가 항모를 안 타기 때문에 미드웨이 타이니팀 조준원이 어떤지 몰라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순항 속도와 최고 속력은 각각 176노트, 그리고 216노트로 미드웨이의 베어캣과 같은데 신기하게 키어사지의 베어캣이 체력이 미드웨이 베어캣보다 180 정도 높은 1840입니다. 무슨 마법이 벌어진 걸까요? 함재기 정비 시간 같은 경우엔 2세와 마찬가지로 120초, 그리고 게임을 시작하면 정비 시간이 시작돼서 시작하자마자 공격기로 정찰은 못합니다. 그런데 3분 정도면 아군 항공모함이 있는 게임이면은 아군 항모가 대충 적을 스팟하고 어느 정도 체력을 깎는데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이때 키어사지의 공격기를 통해 마무리를 하면 쉽게 선제 공격을 딸수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지금 이 장면이 아군 렉싱턴이 적 모가미를 스팟해서 체력을 깎아놓고 제가 딱 마침 준비된 타이니 팀으로 마무리를 치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고 가시죠.
legendarischen Fischkutter versenkt. Ja, das fängt doch richtig gut an. 타이니 팀의 피해량이 5400, 그리고 화재 확률도 33%라 굉장히 높은 편인데, 고폭 관통력도 68mm라서 못 뚫는 가판이 없습니다. 심지어 크렘린이나 페트로 같은 놈들도 타이니 팀 앞에선 컨커러나 마찬가지로 다 뚫립니다. 영상 후반부에 제가 계속 타이니 팀으로 건드려보는 소이즈도 이 가판이 60mm인데, 주장갑대나 포탑으로 로켓이 튀지 않는 이상 무조건 딜이 다 들어갑니다. 게임 초반부에 상부 체력이 빵빵한 전함들을 때려보면 막 피해량이 1.5만 막 이렇게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보셨다시피 타이니 팀의 높은 화재 확률로 적 함선의 피해 복구반 사용을 강제시킨 다음에 아군 항모나 아니면 뭐 다른 아군 함선과 연계해서 적을 잡는 능력이 정말 정말 강력합니다. 아마 전대를 꾸리면 이 능력은 더욱 극대화 되겠죠. 게다가 9티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 자탑에 걸리면 무조건적으로 항모는 8티어 항모일 수밖에 없는 특징도 있습니다. 아니면 9티어밖에 없는 매치의 경우엔 유일한 항모로 군림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주한포 장전시간 사이에 함재기를 굴려서 딜 사이클을 메꾸는 항공전함의 특성 때문에 이 연맹을 따기가 굉장히 쉬운데, 이 홀시의 연맹 능력을 통해 주포 장전을 28초, 그리고 항공기 정비 시간을 96초까지 극한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아드가 항공전함의 항공기 정비 시간에 적용이 안되는 건 좀 아쉽긴 한데, 연맹을 통해 이렇게 극한으로 효율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유티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포격 능력도 하자가 있는 게 아니죠. 유일한 단점이 탄속 그리고 상부 구조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소모품은 이 강력한 유틸성을 고려한 건지는 몰라도 피해 복구반과 군함 수리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론 프리미엄 미국 전함답게 0.66% 수리반이 아니라 일반적인 0.5% 수리반이기도 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미국의 신규 9티어 항공전함 키어사즈였습니다. 만약 노케를 재미있게 탔고 항공기 운용도 어느정도 자신이 있다면 키오사진 정말 정말 강력한 함선이 될 겁니다. 제 생각엔 올해 새롭게 출시된 함선들 가운데는 굉장히 사기라고 봐도 될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보여주는데, 9티어가 아니라 사실상 무사시같이 9.9티어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엔 분명 너프가 될 것 같아요. 이 키오사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혹시 아직 누르지 않았다면 한번 살포시 눌러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지금까지 초민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뵈어요. 안녕! Fischkutter versenkt.
Jetzt brennt die Hütte schon wieder. Den haben wir zurück in den Hafen geschickt. Thank you.